여기 이거는 먹거리 가서 내시면 되고 요건 여기 넣고 가주세요. 오늘 가시면 음료랑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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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제일 시급한 건지 우리 동네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하나 여기 하나 했어. 천천히 해주세요. 아, 대학생이 그 정릉이동 제2의 마을 중회를 교통광장에서 열게 됐어요. 작년에는 2016년에는 순덕초등학교 백송관에서 100분의 이제 주민들을 모시고 제1회 마을총회를 열었었는데요. 올해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마을총회가 어떤 것인가 또 주민들의 말하는 그런 의제 같은 거를 조금 더 알리고 또 주민들 모두가 마을계획단원으로서 활동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통광장에서 이번에는 아주 거창하게 마을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그 체육시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. 학교 담벼락에서 자라는 식물 친구를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이거는 우리 동네에 정수초등학교, 승덕초등학교 두 곳에 학교가 특히 있는데 야간자습도 이렇게 마치고 밤에 들어가는 그 길도 세 분을 다 타야 되면 야간에는 또 배차 시간도 길어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답니다. 부각중학교나 고려중학교 이쪽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는 청년들도 있는데요. 그 청소년들이 다니기에 조금은 1200세대가 살고 있는 508번지에 주목을 좀 해주시고 그곳에 복지시설, 복합센터를 좀 하나만 구해서 아니면 시에서 밀어주십사 하는 여기 교통광장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줬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나면 여기 교통광장에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여기서 잔털을 정수 초등학교에 보시면은요 에코 체험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게 그 진입로를 좀 보수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안을 내봤습니다. 그 길 건너편을 지하도로 건너서 국악중학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지하 보도가 천정에 물이 고여있고 벽면으로 물이 흘러요. 그리고 너무 섬뜩한 분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제가 버스 내려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건너기가 좀 섬뜩했거든요. 우리 버스 정류장에는 이런 공공장소에 스마트폰 충전시설을 좀 설치해보자 하는 그런 1번 의지인데요. 대학생 멘토에게 배워요 라는 제목이고요. 정릉에는 지금 정릉 3동의 국민대학교와 정릉 4동의 서경대학교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큰 교류는 없는 것 같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요. 여섯 분 정도에 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정리가 다 될 때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이라면 누구나 이 공론장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 무대 위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. 하나를 제안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직접 정릉시 별동대의 대원으로 같이 그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. 통해서. 요즘 아이들은 다 학원 끝나면 아니 학교 끝나면은 다 학원으로 가고 친구들끼리 같이 놀지를 못합니다.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전이 여기 봉헌이 되면은 공연 장소 확보가 할 수 있겠죠. 각종 문화 행사 할 수 있죠. 부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갈수기에 물이 많이 필요량이 65 저건 안 돼. 그러면 순위가 낮은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아유 이거 참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걸 기대했었는데 이게 또 의외로 5위가 됐습니다. 정릉마을 스마트한 충전기 만들기 이게 40표로 5위가 되겠습니다. 아 이게 수건사업인데 이게 5위로 밀려났습니다. 자 그러면 1위는 무엇이 될까요? 아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. 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154표로 밝고 깨끗하고 안전한 정릉 지하 보도가 되겠습니다.